듣기 딱 좋은 날씨네. 진격의 태후 시즌2. 오늘은 발라드 특집으로 발라드 여신들 걸스데이의 걸데 소진 씨, 미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어때요? 재밌어요? 네. 네. 정말 재밌죠? 네. 진짜. 네. 약간 놀다 가는 느낌이죠. 자주 나오세요. 네. 불러주세요. 바빠서 어렵겠지만. 다음에는 걸스데이 완전체로 한번. 네. 예. 네.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소중한 게스트 모셔놓고 노래시키고 연기시키고 너무 그 뽕을 뽑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엔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 보이시죠? 멜론에서 준비한 네. 시크릿 박스. 아... 비밀 상자. 네. 여기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왠지 먹을 것 같은데. 맨날 먹을 것만. 멜론 쿠폰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어 방금 나 피디님 표정 봤어. 죄송해요. 6년차 티냈어요. 어? 아니야. 안 들었어. 아니야. 왜냐면 딱딱해요? 멜론은 쿠폰을 주지 않아요. 어? 그 쿠폰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줘요. 요. 왜냐면 그 무제한 스트리밍에 네. 몇 곡 60곡인가 다운받는 게 9,900원 제일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9,900원을 줬어요. 게스트한테. 아 진짜요?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꼴등은 뭔지 아세요? 네. 한 곡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600원 드립니다. 아 600원이에요? 네. 600원 어, 어, 주시네요. 700원인 줄 알았지? 네. 정혜원이 아닌 사람들은 600원 주고 다운받아야 돼요. 아. 네. 전 니네 이미 있어요. 아 그래도 9,900원이면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잖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이미 확정 줬어. 하지만 선물이 하나뿐이라는 거.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밖에 못 드려요. 이거를. 그래서 또 자그마한 코너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발라 대통령. 스피드 퀴즈 대결이고요. 파트너와 한 팀이 돼서 1분 안에 더 많은 정답을 맞히는 팀이 시크릿 박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와우. 발라드 가수의 이름을 맞히는 거고요. 문제는 소진 씨와 미나 씨가 내고 저와 조커 씨가 맞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단 그 가수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가수의 히트곡을 부르는 걸로. 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막 빨리 대충 부르기 없기 제대로. 아 노래를 모르면 안 되겠구나. 안 되죠. 와 어떡하지. 어떻게 파트너는 그대로 갈까요? 네. 조커씨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요? 아 좋죠. 그대로 가요 미나씨? 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나 태우 대 소진 조커로 시크릿 박스를 걸고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아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시작! 이건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정말? 오 마이 갓 편지할게. 박정현. 오. 정답! 아, 어렵다. 어, 뭐지? 어이 I believe 신승훈. 정답! 나나나나나나 보이네요. 성시경. 네. 정답! 오? 어 이거 몰라?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네. 저 애니 너? 어? 아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정답! 아유 눈안 내 여자니까 이승기. 정답! 멀리 그대가 보이네요. 아 뭐였지 그런 가사인데. 그대가 보이네요. 자 패스 있어요. 결혼할래요. 잠깐만. 패스. 못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몇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맞혔습니다. 야. 뭐죠? 굉장히 저조한데요. 뭐죠? 아. 어? 아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아, 맞아. 그대가 들어오죠. 아니 근데 뭔가 여기 다 실린 듯한 느낌인데 왜 드는 거죠? 뭔가 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올 것 같아. 아니야. 할 수 있어. 많아. 미나야. 우리나라에 정말 얼마나 많은 가수가 있는지 알아? 많아. 왠지 다 저기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미나 팀, 미나 태우 출발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 you don't have to cry. 노을! 어우. 아, 여기 생각은. 제발. 이소라! 아시나요? 조성모!
아, 완전 쉬워, 완전 보고 쉬워.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김범수, 야, 너무 쉽다. 진짜 너무 쉽다. 아, 으아. 아, 갑자기 눈이 가 나네. 빨리, 빨리, 빨리. 나 다 알아. 잠깐만요. 아이, 노래 생각해, 잠깐만. 아. 자, 아, 간다, 간다, 간다. 패스! 패스! 그래, 패스. 패스! 누구야? 제발, 나나나나 제발. 자, 시간 하나. 딴 노래, 딴 노래, 딴 노래, 딴 노래, 딴 노래. 시간 하나. 이게 뭐야? 아, 패스! 아, 소주 한 잔! 임창정! 아, 빨리!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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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몇 문제 맞췄는데? 네 개. 아니, 어떻게 케이윌 오빠 노래를 모를 수가 있어, 오빠? 네가 부른 노래. 이러지 마, 제발. 나나나나, 제발. No, no, why. No, no, why. 나 케이윌은 그거지.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 이게 나와야지. 아, 순간 인기 생각이 났네. 아. 아, 또 하고 싶다. 재밌다. 오, 이거 네, 다시 한번 해. 우리 몇 문제예요? 우리 몇 문제 맞췄어요? 네 개. 이게 재밌네. 와, 되게 못 맞췄다고 문제.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팀은 소진 초코팀입니다. 야, 소진 씨에게 우리 시크릿 박스를. 저희도 사실 몰라요, 뭐 들었는지. 어, 개봉식. 공개, 공개. 야, 집회, 집회 같아. 소리 안 나. 소리가 안 나요. 집회 소리. 집회. 공개. 맞췄죠. 자, 소진 씨, 잠깐만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어. 뭐 이거? 진짜 돈이야. 진짜로? 뭔데? 진짜야? 만 원이요. 우와! 아니. 근데 아니 이래 놓고서 100원 거절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9,900원. 아닙니다. 저희 저희 애누리 안 받습니다. 저희 딱 만 원 드립니다. 와! 와!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받아 봤거든요. 네. 저 게스트 불러 놓고 처음 한 게임에서 제가 이겼어요. 오. 그래서 제가 받아 갔는데 이걸로 뭘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걸로요? 복권을 사요. 아! 10개 살 수 있네. 10개. 혹시 알아요? 대박인데요? 아, 하나에 1,000원이에요, 네. 요즘. 아. 소진 씨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자, 만약 1등에 당첨되면 뭘 할 겁니까? 1등에 당첨되면 이 복권을 사게 해 준 태우 선배님에게 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님도 도전해 보시라고. 예. 고장 만 원.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아, 우리를 정말 미나 태우 팀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네. 미안하다, 형수야. 니는 니 노래인지 몰랐다, 야. 내가 이거 들으면서 꼭 외울게. 어떻게 한다고? 미나야? 이러지 마, 제발. 느느느느, 제발. Don't know why. Don't know why. 가성이 안 나오는구나. 자, 케이블에 이러지 마, 제발.